last time that we see a child deprived of education. 2014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올려퍼진 한 여성 인권가의 당찬 연설. 그 주인공은 바로 17살의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였습니다. 네. 모든 분야의 노벨상을 통틀어서 역대 최연소 노벨상 상자가 된 말랄라. 하지만 노벨 평화상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그녀는 어린 나이에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2012년 10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갑작스럽게 총에 맞은 말랄라. 이는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력 탈레반의 소행이었습니다. 15세 소녀 말랄라가 탈레반에 타겟이 된 이유. 11살 때부터 영국 BBC 방송 블로그에 쓴 글 때문이었는데요. 여학교에 불태우고 여학생의 등교를 금지했던 탈레반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하다 머리와 목에 총을 맞은 말랄라는 결국 영국으로 옮겨져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기적처럼 다시 깨어난 말랄라. 그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권운동가의 길에 뛰어들게 됩니다. 말랄라가 생존한다면 계속 그녀를 공격할 것이다 라며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가한 탈레반. 하지만 말랄라는 여성교육을 지원하는 말랄라 재단을 설립해 시리아 난민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 등 여성과 어린이 교육권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또 그녀는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군사작전보다는 교육 문제에 힘을 쏟으라며 충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쉽지 않네.